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원 시절부터 정말 절친으로 제가 미국 출장 가면 안방을 내주고 차도 내주고 모든 것들을 내주는 우리 양일권 박사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운청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연약한 입술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기별로 꼭 필요한 기별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 그총 제목을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어, 정말 100% 확신입니다.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관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투신한 것을 또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 이 시간과 또세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모든 분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이 법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회자가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젠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정관 수술을 하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훈련을 면제해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딱 시점이 맞고 또그 어 훈련도 면하게 되니까 이거 참 잘됐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제 정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니데 정관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꽤 지나, 얼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죠. 뭐 우리가 지금 웃지만은 또 상당히 웃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이 목회자는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아이를 날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아내가 임신을 할수 있단 말인가? 마음 속에 굉장한 이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고, 일생 동안 살아와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또 요즘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니까, 그죠? 마음 가운데 대단히 그 갈등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의사랑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관수술을 한 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 목회자는 자기 새로운 아이를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할 때에 그냥 우연히 무심코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71편 6절 말씀 가운데 의하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며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 1장 4절 말씀 가운데에 의하면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못태 전에 우리 이 어머님 아버님이 아 우리 그 태를 어 가지기 전에, 그죠? 거기에서 그 다음을 보면은 심지어는 부모의 결혼 전에, 또더 나가서 창세 전에 이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각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걸, 살아갈 것에 대한 것들이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을 다 말할 수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또 내가 엄마 우리의 우리 특 특별한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것 혹은 딸로 태어난 것 그것도 그저 우연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거쳐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경험들은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아무런 뜻과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론적 세계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인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창조되기 전이 지구가 생겨나기도 전에 그분의 하나님의 지성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 설계되고 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자라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또 어떤 경험들을 거치게 되는 것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이 원생이부터 그 다음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아무런 그냥 수천 억년 전에 하나의 그냥 폭발이 생겨서 하나의 작은 생명체가 생겨나서 단세포가 생겨나서 그 것들이 수억 만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점점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어서 마침내 원숭이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제다르 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 논증 가운데 팔레이 논증이 있습니다. 이 팔레이 논증은 팔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들었기 때문에 팔레이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이 논증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한 시골의 사람을 예를 듭니다. 시골에서 전혀 이, 이 세계 문명과 접촉해보지 못한 아주 옹벽진 시골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문명과 차단되어서 살다가 어느 날 도신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뭐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눈앞에 펼쳐지죠. 가다가 거리를 걷다가 뭔가 발에 취해서 보니까 거기에 어, 시계가 하나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시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계를 가지고, 어, 거기 들여다 보니까 참 신기한 어, 그 법칙이 있어요. 그죠? 초침이 움직여지고, 초침이 움직여다가는 보니까 또 이제 분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눈금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정교한 그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 보다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 이 사람이 마침내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아, 이것이 보니까 어, 이, 이 우주, 이, 이 세계 넓은 각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스프링과 나사바 톱니바퀴와 어, 쇳가루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되고 수십만의 시간을 지나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강한 이 효율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모든 스프링과 나사 같은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 조합이 되고 나중에 또 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그어 다람쥐가 지나가면서 어, 뒷, 뒷발로 차버리니까 거기에서 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이 사람이 내린 결론 그냥 우연히 지성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 그냥 이 여러 사방 곳곳에서 이런 스프링과 나사와 톱니바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우연히 또 이렇게 강한 폭풍에 의해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합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이런 체계를 가진 돌아가는 그런 시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죠? 국민학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시계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시계가 있는 걸 보면 이런 조직적인 체계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계를 만든 시계 제작자였다고 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이 작은 시계와 대비되는 아주 우주의 거대한 대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거대한 대시계. 이 시계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거대한 대시계. 그 시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아, 태양계가 있죠, 그렇죠?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에 그 별들이 움직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성들이 있죠. 어떤 행성들입니까? 수금지화목토천해 명, 그죠? 이러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전을 하고 있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자전하면서 이 태양과 반대편에 있으면 밤이 되고. 태양을 마주 보고 있으면 낮이 되고 해서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렇죠그 저기 멀리 는 것은 더 멀리 300몇년 이렇게 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공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지구가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주위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우리가 상당히 어지러울 텐데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 자체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은하계 속에 천억 개의 태양계 같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은하계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계가 또몇 개가 있냐면 우주 가운데는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모든 별들이 다 이게 태양계가 천억 개가 있어서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고 은하계가 또 천억 개가 있어서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데 이 천억 개의 그 모든 별들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초라도, 0.1초라도 거기에 오차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뭐 우주 가운데 그냥 폭발이 생기고 유지가 될수 없는 겁니다. 이 지구가 말이죠.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어떤 행성하고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그죠? 완전히 끝이 나는 날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아주 정교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우주의 대시계, 이 간단한 시계도 그것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우주의 거대한 대시계가 어떻게? 절대로 우연히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그것들이 내는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은 우주 가운데서는 이 각각 별들이 돌아가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각각 그 회전하는 그 소리가 우주의 아름다운 장엄한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 들으실 때는 그 우주의 그 모든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기의 궤도를 돌면서 내는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정교한 우주의 움직임들에서부터 가장 작은 원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더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교한 조직과 질서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조물주가 그것을 계획하고 도안하고 또 특별한 목적과 뜻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1 0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하나 다 종류대로. 옛날에 뭐그 질문 가운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거 뭐 끝, 끝이 없는 질문인데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이미 닭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형태들이 각 종류에 따라 아주 현저하게 종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하는 것들을 다 이제 날짜를 세면서 이 아이가 나오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다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경 가운데 살수 있도록 주인공인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 만드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 걸작품,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시와 같은 삶을 살도록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저 누추하게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형태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이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세계관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먼지에서 그저 탄생했어.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다가 뭐 원하는 마음껏 어떤 것들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눈을 감으면 그저 먼지로 사라지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러한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생겨나는데. 그러잖아요? 그와 반면에 창조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지성을 따라 이미 이온 우주가 창조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나, 태어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또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섭리로 오늘 저랑 함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경험을 갖게 하실까?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저를 생명있게 하셨고 오늘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예.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감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저 존재하게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꽃들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들이 우리에게 설레음을 줍니까? 뭐 설레임을,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주고 향기에 대한 기쁨을 주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 것만큼 설레임을 줍니까? 꽃이 우리가 꽃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까? 사람이 우리를 감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 설레게 만들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생각을, 정서를 고양시키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모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목숨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 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말 온 우주 가운데서 하느님의 걸작품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가장 뛰어난 고상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야 만합니다. 여러분들, 고아, 고아들을 보셨습니까?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 한 고아원과 자매결연 같은 것들을 맺어서 매번 이제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어, 그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고 또 상담도 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이 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뭐닭 튀김 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고기도 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어, 그거를 뭐 앞에 원장 선생님의 간단한 우리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진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이 과들은 늘 굶주립니다. 굶주려요. 끊임없이 배가 고픕니다. 그것 이상으로 그 힘든 것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상처. 자기가 분명히 태어났을 때, 어, 아빠, 엄마가 있었을 텐데, 그 아빠, 엄마로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뿌리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이 과들을 보게 되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먹을 돈이 충분히 있고, 장식이 충분히 쌓여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들이 걱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가지는 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림 없이 불안한,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해요. 삶이, 안정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누리는 삶의 그 기쁨과 고요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고아들만 이 육신의 앞, 아버지 엄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사회에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정도 되면 엄청난 성취를 했다. 또 엄청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불안정해요.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내 삶이 불안정한 것이지 생각을 해요. 또 배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사는 것들이 내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곳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높은 성취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 하나님을 만나서야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아름다움을 비로소 자신 속에서 깨닫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그때 이제 그 저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저와 적성이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같은 반에 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현수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태도가 좀 바뀌어졌어요. 노는 시간에 탁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창 소란하고 막 분주하잖아요.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장난을 치고 하는데 이 친구는 과연 조용히 자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어, 이,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옆에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성경통신학교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해오라고 해서 답변을 써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답변을 내면, 그 다음에 채점해 주고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상이 참 특이했습니다. 아주 안정되게 일반 그 우리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유심히 제가 봤는데 그런 사이에 또 반에서 2등, 1등과 2등을 뭐 2등에 서 3등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가 백순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신앙을 그 친구와 함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언제나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두 이 번째 받아들인 백순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제 저랑 가장 친했던 선혁이라고 하는 김선혁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나 우리 교회 한번 가져 가보자 않을래?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학생 예배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나도 같이 좀 신앙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더니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반색을 하면서 저아하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 조물주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일주일에 7일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하루를 그냥 쉬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7일 제도가 있고 그 가운데 하루를 쉬는 것들이 성경에서 근원된 제도였구나 이런 것들을 신경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예언을 공부하면서 마침내 제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구원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대구에 가서 재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신학과에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적성에 도무지 맞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수줍어 가지고 말이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신학과 1학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야뽕에서 처음 같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개를 하면서 쭉 오는데 제 차례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제막 그냥 마음속에서 이 심장이 벌떡거려가지고 이거 막 숨을 잘못 쉬겠어요.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또 표현력도 없고 하니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거 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속박의 생활인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생활 같아요. 개가 이, 이 밧줄에 이렇게 목, 목에 줄이 허락하는 것만큼 정도만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생활, 속박된 생활을 할수 없다. 그것도 모든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수 없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전과를 하든지 그 다음에 다시 재수해서 다른 과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가을에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모든 연약함을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 그 신앙의 단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신앙은 속박된 생활이 아니라 가장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제 삶을 구별해서 신학을 마치게 되고 목회의 길을 걷도록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1학년 가을에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36페이지에 엘렌G 화이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성적인 그 섭리와 무한한 지혜와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다가 먼지로 살아들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이제 여러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전에 이미 굳건한... 단단한 신앙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뭐 희미하게 신앙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눈을 깎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은혜의 강군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정을 입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미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됐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미 내가 아무리 이 예정론에 의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멸망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해도 결국은 아무리 선하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받을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공로가 나의 것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나 죄에 대미 없이 구원의 방법이 예정된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프라디에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김연희 에, 지금 어, 김연희 씨가 저자인데, 제가 서울 영어학원교회의 원장일 때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에 아주 굉장히 깊이 도취가 되어서, 술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술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이 술을 그냥 끊으면 자기 사는 삶에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3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우리 학원에 나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의 친절한 어, 사랑과 또 관심을 통해서 마침내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번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그 어, 제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이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한번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좀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있는 그 특별한 이 신앙적인 행사인데 이 학생은 생각하기를 야 나이트클럽이면 재밌을 텐데 자기 그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어떻게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할까 아주 궁금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발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선교사들이 어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곳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다른 어떤 희미한, 자기에게 소망이 될 만한 빛 지역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그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을 매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침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어, 그곳에 와서 선교사를 했던 한, 어, 남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선교사는 신학과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가 됐어 거기서 목회를 하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어, 메일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알코올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있그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잠시 이제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한국에 갑자기 이 제주도에 교사가 텀이 시작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사가 한 사람이 빠져버린 겁니다. 외국인 교사가.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김년이 이 사모가 된이 이 라이아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이아나를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에 갈수 있느냐고 두 학기만 좀 봉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남편과 상의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 가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제주도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한그 자기가 신앙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쓴이 책을 프라이어 나이트 클럽 이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학생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 학생이 흥분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학생들에게는 리아나라고 이렇게 어 영어로 이름을 사용했지만은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는지 자기 본명과 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내 이름이 뭔지 아나요, 선생님? 그렇게 물었다는 게제 이름이 김연입니다. 김연이가 다른 김연이를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 타이밍에 말이죠. 이 학생이 거기 와서 공부하는 그 시점에 또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교사들 가운데 이 교사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이 교사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그 책을 주게 되고 또 책을 가지고 그냥 보고 던, 뭐 그냥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제주교회를, 학원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런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지배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추적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그 생명체가 수억 개의 정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죠. 그것도 뭐 진화론에 의하면, 그것들이 경쟁해 가지고 가장 경쟁에 그강한 것들이 남아서 태어났으니까, 뭐 굉장한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창조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다른 이, 이 정자들이. 다 벽을 쌓아 줘 가지고 그죠 사랑으로 길을 뚫어줘 가지고 다 이렇게 온도를 잘 유지해 가지고 마침내 수억 개의 정자가 한데 딱 하나가 만나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그 과정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하루하루 우리가 눈을 떠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서 이 성경구절 두 구절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소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오래전에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원받게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될때 아주 극단 처방을 취하셔서 정말 사업이 망하게도 하시고, 또 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또 억울한 경험도 하시게 하셔서 이 세상의 문이 완전히 다 닫혀서 하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